나는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정답입니다. 자, 현도가 왜요?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그럼 엄마 화장 안 해요? 그러면 안 예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진짜야? 그건 그게? 진짜야? 화장하면 예쁘고 화장 안 하면 안 정직하네. 현동은 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 반찬 맛있어요? 네. 사죠. 예. 집에서 치킨, 먹는 게 맛있어요? 나가서 집에. 먹는 게 맛있어요? 사 먹는 나가서 먹는 게 그래요? 나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 없는 걸로. 솔직하네요. 솔직하다 정말. 가족이 똘똘 뭉치는 퀴즈. 눈높이를 맞추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안니와. 자, 1번 타자의 부담을 안고 썼습니다. 우승 후보예요. 지금 뭐 외식 상품권이 집에 쌓여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갑니다. 시작. 맨날 띵동 누르면 무슨 아저씨가 오지? 택배 아저씨. 그렇지. 뒤에 아저씨 빼고. 택배? 좋습니다. 띵동 하면 택배가 오는 거죠. 나무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걸로 변하면은 열매? 그렇죠. 아, 좋아요. 하늘은 높고 말을 살찌는 계절.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지? 가을? 하늘. 천? 집. 천? 높은 거. 그걸 통 거야. 정답. 이게 영어로 뭐해? 높은 거? 하늘 높고 하이? 그게 뒤에 두 글자고. 그 잘하면 주는 게 뭐예요? 상금? 금배. 상. 부처. 상하이? 상하이를 이렇게. 상하이를 이렇게. 엄마 요즘에 자주 쓰는 유행어인데 뭐뭐 아니까 그잖아. 느낌? 느낌! 야, 이거 뭐 하는 이게 뭐야? 이거? 영어로. 영어? 응. 하트? 아니, 서클? 이런... C? C. 응. 첫 번째 글자고. 또? 저기 또. 두 글자 앞에. 뭐? 저 맨 앞에. 아니, 그 위에. 스타? 시스타? 응. 시스타는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예. 리완이가 조금 작아서 뭐를 먹여야겠다 그랬잖아. 홍삼? 한약 그런 건데 그 두 글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인삼? 아니 보약?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강아지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아깝다. 이덕훈! 다시 시작!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무슨 얘기가 들려. 속담? 말 말고 뭐? 소! 들어가고 나갈 때 뭘 열고 들어가고 나가? 문! 소문!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퀴즈를 풉시다. 군대가 있잖아.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 옛날에. 옛날에? 이순신도 장군. 이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가사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런 노래 몰라요. 내가 누구야? 이상우. 엄마 말고 뭐야? 아빠. 힘내세요. 그렇지. 붙여, 붙여. 아빠 힘내세요.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자꾸 뭘 하는데? 아니 그 은유리가 그때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싶다 했잖아. 이거 하고 싶다.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인산 나이트 클럽 가는 거 싶다 했잖아. 아니, 거기 안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댄스. 아 진짜? 동가. 동가. 러닝머신. 야, 얼굴에 뭐가 막 나는 거. 아토피? 짜기도 해. 사춘기 되면 막 얼굴에 뭐 나는 거. 전. 아니. 얼굴에 뭐 이렇게.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나오는데 짜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와, 오늘따라 우리 왜 이러냐? 야, 정말. 피리 말고. 피리 말고 나팔. 나팔 말고 플루트 말고.
플루트 말고 클라리넷. 대단하시오.